be loyal to me. I am the Pharaoh, a living god. 고대 이집트의 강력한 절대 군주 파라오. Get away from me, you devil! 르네상스 시대 악령을 물리치던 수녀. 17세기 누구보다 용맹하던 아메리카 원주민. 그런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1956년 한 소설가가 세간의 화제가 된다. 그는 영국 출신의 소설가 조안 그랜트, 날개 달린 파라오, 카롤라의 삶, 주홍깃털 등 실제 썼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들을 집필해온 그는 역사 소설의 정석을 쓰고 있다는 호평을 받으며 15개국에 그의 소설이 번역 출간될 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였는데, 그러던 중 그가 멀리 있는 기억이라는 자서전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All the books I wrote, they are not novels actually. They are all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s. 자신의 소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소설들은 아주 오래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데다 작품마다 시기와 국가, 심지어 등장하는 인물의 인종, 성별도 달라 모두들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But the settings of your books are all different. What do you mean they are based on your personal experiences? I mean they're based on my past lives. 그랬다. 놀랍게도 모두 자신의 전생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 당시 자신은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I'm not interested in becoming the pharaoh, fat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should succeed me when I'm gone. No. Love is more important to me than the throne. 한때는 사랑에 빠져 그 운명을 거스리려 했지만 I'm sorry, father. I was wrong. 결국 아버지의 뒤를 이어 파라오가 되어 나라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내용을 데뷔작인 날개 달린 파라오라는 책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God, please forgive my parents who abandoned me.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탈리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버려져 수녀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특히 악령을 물리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카롤라의 삶이라는 책에 담겨 있다고 하며, 또한 We cannot let the feeble woman lead our tribe. I'll make you regret that you ever said that. The Spanish are here to attack us. 17세기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딸로 태어났는데, 남자들을 제치고 그 무리의 리더가 되었고, 이때의 경험을 주홍깃털이라는 책에 써놨다는 것이다. If her books are based on her past lives, she remembers them all one by one. Am I supposed to believe that? 그랬다. 사실 지금까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은 종종 있어 왔다. 자신의 전생이 화재로 사망한 흑인 여성이라는 루크 루엘만과 할리우드 배우 마티 마틴의 환생이라는 라이언 하몬스 등으로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의 전생만을 떠올릴 뿐이었는데. 이에 여러 번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조안 그랜트의 발언은 더욱 화제가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그 이전에도 있었다. 197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조이 보웨이라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Oh, you really good, Chloe. What's this, by the way? This is house where I lived. 뜻밖에도 동굴을 그린 아이는 그 동굴이 자신이 살았던 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이의 말은 놀라울 뿐이었는데, 아이의 말을 요약하자면 아주 오래전 한 동굴 안에서 동물 가죽으로 된 옷을 입은 채 동물의 뼈를 갈아 도구를 만들어 생활했다는 등 어린아이가 알 수 없는 고대 원시인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동굴의 입구가 세 개였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동굴의 위치를 지도에서 짚어내기도 했는데. Did she say something about primitive people? Or she just has a wild imagination? 하지만 조이의 부모는 그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만 여긴다. 그런데 그 후. Mom, look. This is me. 조이는 자신이 배에서 하루 종일 노를 젓던 흑인 노예였다며 당시 다른 노예가 도망가다 잡혀 혀가 잘리는 일도 목격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폭군 네로 황제 밑에서 기독교 신자로서 모진 고문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조이의 부모는 심령 연구학회에 아이를 데려가 보는데, 그랬다. 놀랍게도 조이가 무려 10개의 각기 다른 전생을 기억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검증 결과, 조이가 동굴이 있었다고 가리킨 위치에는 정말로 글래디스 베일이라는 동굴이 있었고 입구가 세 개라는 사실까지 일치했으며, 그가 노예로 탔었다는 배는 고대 흑인 노예들을 태웠던 갤리선의 특징과 같을 뿐 아니라 노예들이 도망가면 혀가 잘린다는 것 또한 실제 있었던 일로 확인되는 등 조이가 구체적으로 묘사한 10번의 전생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다. 특히 놀라운 것은 가장 최근 전생에서의 일로. My grandfather's name, Paul Kruger. Paul Kruger? How does she even know him? 조이는 자신이 폴 크루거라는 남자의 손녀로 1902년에 태어나 훗날 두 번 결혼해 1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했는데, 폴 크루거는 188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실존 인물이었으며, 그에게는 1902년 태어나 두 번 결혼해 10명의 아이를 낳은 손녀가 있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인데, 심지어 What? This little girl is my mother?
당시 폴 크루거의 손녀가 낳은 10명의 자녀 중 한 명을 불러 조이와 대화를 나누게 한 결과. Oh my God. She's really my mother. Mom, I miss you so much. 실제 엄마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조이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여러 번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조안 그랜트와 조이 보웨이. 특히 소설가 조안 그랜트의 경우 그가 기억하는 전생이 무려 40개나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All right. Let's say we believe you. How were you able to remember all your previous lives then? I was trained to remember my past lives when I was a pharaoh in Egypt. Place your hands here. Torquios, help you remember all your past lives whenever you incarnate. 조안의 경우는 고대 이집트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뒤 터키석을 만지면 과거의 삶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This turquoise helps me remember my previous lives. 그 후 그는 몇 권의 책을 더 집필했고 1989년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Don't write novels. They were the records of my lives. My lives were more dramatic than fiction, you know? 자신이 쓴 소설들이 사실은 모두 전생이었다는 조안 그랜트. 어린 나이임에도 열 번의 전생을 모두 기억한다는 조이 보웨이. 이들은 정말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면 그저 상상력일 뿐입니다.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